한국의 병역법이 강화됐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 2세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병역 면제 대상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전격 시행된 한국의 개정 병역법. 1993년 이전에 태어난 한인 2세들에게도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부모나 본인이 영주 귀국하거나 3년 이상 장기 체류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병역법 개정 이전까지는 94년 이후 출생자들부터 지위 상실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병역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한국을 떠나는 한인 2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한국 내에 장기 체류하며 직장을 다녀도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93년 이전 출생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갑작스런 병역법 개정으로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바꾸게 됐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병무청은 이번 개정이 병역 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